네, 안녕하세요. 복필입니다. 오늘은 그 회사에서 대먹는 중국집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친구는 없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킨 거는 바로 보여줘 마. 차돌짬뽕인데 이게 대박이에요. 차돌짬뽕 면하고 밥인데 가격 똑같은데 다른 데도 판다고 하는데 이게 해장이 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서 오실 때는 이제 이게 좀 단가가 세요. 단가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드시면서 하는데 그냥 짬뽕에 약간 고기의 느끼한 거 기름질 들어가면서 완전히 혀안을 감도는 그 거식이 뭐라고 할까 하여간 해장용은 짱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어제 술을 마신 것 같지만 술을 마시긴 했죠. 그래서 오늘 이거 먹긴 한데 이거 먹고요. 그 다음에 제 친구 부들유 PD가 시킨 탕볶밥이지? 탕볶밥입니다. 저는 우선 이건 친구가 시킨 거고 이제 요거를 먹어볼게요. 행복하다 씨. 안경을 벗고 아 너무 피곤해. 회사에 저녁 먹는 거 야근도 해야 되는데 씨. 서초동 회사원 서초동에서 회사 다신 분들은 제가 지도까지 올 테니까 매화 여기 오셔서 요 차돌 짬뽕을 한번 시켜서 드셔보세요. 근데 내가 뭐 전문 것도 아니고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는 무슨 절대적인 미각의 그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셰프도 아니고 우선 맛이 유명한 사람들 국물 먹던 거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 국물 안 먹어. 면부터 먹을 거야. 갑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이렇게 야근한다고 밥을 주니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이거 찍는다고 사람을 가진 것 같아. 고기를 아가 서초동 중국집 매웠습니다. 차돌 짬뽕 강추. 그럼 잘 먹을게요. 빠이빠이. 어우 꺼지.